오늘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 부분은 조울증, 양극성장애 관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제 쭉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제가 지금 쭉 증상관리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조울증 증상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를 다 못하면 다음 주에 좀더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면 다음 주에 대해서 부수증상,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조울증에 대해서, 자, 이제 기본적인 그림으로 제가 제시를 하는 건데, 조울증에 대한 저의 기본 가정인데, 저는 조울증 문제를 에너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데,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조울증의 조증사파도 그렇고, 우울사파도 그렇고, 조울증과 관련해서 우리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두 가지 점이에요. 하나가, 그러니까, 기분의 기복이고, 또 하나가 에너지 기복이에요. 요두 가지를 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대다수 전문가들이 보면 기분의 기복과 에너지 기복 중에서 기분의 기복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명할 때에도 조증이 뭐냐라고 하면 기분이 붕 뜨고 뭐 그런 게 조증이다. 우울증은 기분이 확 가라앉는 게 우울증이다. 이런 식으로 기분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보통의 경우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분의 기복과 에너지 기복 중에 조울증, 조증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핵심은 에너지 기복이다. 기분의 기복이 아니라 에너지가 확 차오르라 오르는 때가 요게 조증 시기고 에너지가 확 빠져서 고갈된 시기가 우울증 시기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에너지에 따라서 오히려 기분은 부수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확 동원이 되니까 기분도 확붕 뜨는 것이고 에너지가 확 고갈이 되니까, 완전 앵꼬가 되니까, 기분도 축 처져버리는 것이고, 요렇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조울증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우리가 기분의 기복이 있고, 에너지의 기복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그 정도가 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이나 2년에 한번 정도 기분이 확 동원이 되는 시기가 있고 기분이 확 가라앉는 시기가 있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기분의 기복이나 에너지의 기복이 있지만 우리 이 조울증,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를 지닌 사람들 그 기복이 매우 심하다. 그 폭이 매우 크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비유해서 우리가 날씨로 따지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대로 따지자면, 조울증이 있는 사람은 사계절이 매우 뚜렷한 지역에 사는 거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고, 겨울에는 엄청나게 춥고, 이런 지역에. 그래,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제 비유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증이라고 하는 게 뭐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를 DSM-5에 있는 설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DSM-5에는 조증 사파, 사파라 하는데 영어로는 에피소드예요. 요걸 우리말로 번역해서 사파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조증 사파라고 하는 것은 조증 증상이 여러 가지 조증 증상을 동시에 보이는 시기, 기간, 요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울사파라고 하면 우울증 증상을 동시에 여러 가지를 보이는 시기, 조증 증상이 중심이 되는 시기, 우울 증상이 중심이 되는 시기,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자, 조증사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적어 놓은 것이 A 해서 요거거든요.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하거나 과민한 기분.
과민한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irritable를 우리가 우리말로 과민한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극에,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변동이 심한데 변덕이 금방 기분이 확 좋았다가 금방 나빠졌다가 금방 헤헤거리다가 금방 화냈다가 이렇게 기분이 막 변덕스러운데, 이 변덕스러운 게 외부 자극에 의해서 쉽게 그렇게 변한다니까. 딴 사람이 좀 칭찬하면 기분이 확 좋았다가, 딴 사람이 조금 싫은 소리 하면 기분이 확 나빠졌다가,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리터블, 과민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하거나 또는 과민한 기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조증이라고 하면은 흔히 조증이나 경조증이 기분이 좋은 시기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이렇게 기분이 매우 변덕스러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뜨거나 의기양양하거나 과민한 기분, 그리고 목표지향적 활동과 에너지의 증가가 적어도 일주일간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지속되는 분명한 기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A에서 하나가 기분을 언급하고 있고,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하거나 과민한 기분. 또 하나가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에너지의 증가. 그리고 목표지향적 활동. 한 군데 꽂혔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열심히 한다 하는 거예요. 공부에 꽂힐 수도 있고, 일하는 데 꽂힐 수도 있고, 또는 술 마시는 데 꽂힐 수도 있고, 도박에 꽂힐 수도 있고, 물건 사는 데 꽂힐 수도 있고, 또는 성적 활동에 꽂힐 수도 있고, 연애하는 데 꽂힐 수도 있고, 뭐에 꽂힐지는 몰라요. 종교에 꽂힐 수도 있고, 뭔가에 꽂힐 수 있어요. 이 목표지향적 활동이에요. 그리고 이 목표지향적 활동과 에너지의 증가가, 에서 이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가 기분을 언급하고 있고, 기분이 붕 뜨거나 과민하는 것, 또는 또 하나가 이 에너지가 증가되고 뭔가 목표를 두고서 하는 뭔가를 어떤 한 군데 꽂힌, 필이 꽂힌 요런 목표지향적 활동과 에너지의 증가, 이렇게 두 가지, 에너지와 기분, 요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이두 가지가 적어도 일주일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근데 적어도 일주일간이라고 한다 해서 일주일 만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은 두 달, 세 달, 네 달, 어떨 때는 열 달, 1년씩도 가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일주일간이라고 명시를 해뒀느냐. 우리가 조증사파의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어도 일주일간이라고 돼 있고, 뒤에 보시면 우울사파에 가면 이 기간이 적어도 2주일간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진단 일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만약에 표현을 이렇게 일주일이다, 2주일이다 안 정해주고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되면은 진단을 내리는 전문가에 따라서는 그걸 한 3, 4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두 달, 세 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서로 간에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인위적으로, 임의적으로 날을 정해주는 거예요, 날짜 수를.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간. 그러니까, 그런데 조증에서는 적어도 일주일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울사파에서는 적어도 2주일간이라고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봐서는 조증 기간보다는 우울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자면 조증은 보통 한 두세 달, 길면 한 서너 달 정도 가는 게 일반적인데,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우울사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한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조증보다는 우울이 길게 가기 때문에 요것도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다음에 A번은 그렇게 해서 하나는 기분, 하나는 에너지, 요거를 가지고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분장애 및 증가된 에너지와 활동을 보이는 기간 중 다음 증상 가운데 세 가지 또는 그 이상을 보이며, 자,
기분이 단지 과민하기만 하다면 네 가지 했죠. 평소 모습에 비해 변화가 뚜렷하고 심각한 정도로 나타난다. 그래서 다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음 해놓고 일곱 가지를 적어 놔놨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자면 여기에 있는 일곱 가지하고 앞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앞에 두 가지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하거나 과민한 기분. 그리고 목표지향적 활동과 에너지의 증가. 앞에 두 가지 이야기했고 앞에 두 가지가 있고 이거는 동시에 있는 거예요. 둘 중에 기분이 뜨거나 또는 에너지가 뜨거나가 아니라 기분도 뜨고 에너지도 증가되어 있고 이두 가지는 동시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있는 데에다가 플러스 세 가지 또는 네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 총합하면은 두 가지에다가 밑에 일곱 가지니까 합하면 총합하면 아홉 가지죠. 아홉 가지 중에서 두 가지 플러스 3 또는 4니까 아홉 가지 중에 다섯 개 내지 여섯 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조증 증상이라고 하는 게 종류 수가 사실은 많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고 일곱 가지라고 해서 쭉 써놓은 게 뭐냐? 자, 1번 자존감의 증가 또는 과대감.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느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 예를 들어서, 단 3시간의 수면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낀다. 잠시 잠깐 자고는 계속 움직인다. 잠자려고 하는 욕구가 감소한다. 조금만 자도 금방 피로가 풀린다. 이건 단순히 욕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증 시기에 보면은 억지로 더 자라 하고, 우울증 시기에 보면 억지로 그만 자라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몸 자체가 조증 시기에는 한 서너 시간만 자도 평소에 한 7, 8시간 잤는 것만큼 몸이 쌩쌩하고 괜찮아요. 에너지가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울 시기에는 14시간, 15시간을 자야 평소에 7, 8시간 잤는 것 정도로 몸의 컨디션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 시기에는 잠을 많이 필요로 하고 조증 시기에는 잠을 적게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적게 자고 또 많이 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에 대한 욕구가 감소되어 있다. 그다음에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끊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말을 한다. 이 말이 많아진다는 건 생각이 많아졌다는 소리예요.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말이 빨라져요. 빨라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등등 이렇게 해서 한번 질문 한번 하면 2시간, 3시간을 끊이지 않고 막 설명을 해요. 그 한번 입을 떼면은 상대가 잠깐만 나도 좀 이야기하자 하면은 요 말만 들어라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끊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말을 한다. 목소리도 엄청 크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질주하듯 빠른 속도로 꼬리를 무는 듯한 주관적인 경험을 한다. 생각이 엄청나게 빨리 전개가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우리가 글을 쓰면 조증 기간에 글을 써 보면은 타이핑을 하는데 내 손가락이 내 머리의 속도를 못 따라가요. 이게 그런 거를 느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게 생각이 엄청 빨리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주의 산만. 자기 스스로 느낄 때 자기가 주의가 산만하다고 느끼거나 이 소리예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저거 했다 하나에 집중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남들이 옆에서 보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계속 이렇게 분답하더라. 뭘 하나를 꾸준하게 못하더라. 이런 것이죠. 주의 산만. 그 다음 여섯 번째, 목표지향적 활동의 증가. 그러니까 앞에 어머님 말씀하셨듯이 애니메이션에 꽂힌다. 그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것만 계속하는 거죠. 그 목표지향적 활동의 증가. 제가 얼마 전에 한 두세 달, 제가 최근에 와서 한두 달 정도 계속 꽂혔던 게 강아지 집 만드는 거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물건 사는 거에 꽂힐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데 꽂힐 수도 있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자주 계속 폭력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 뭐 어떤 자기 나름대로는 공부한다고 꽂히기도 하고, 또는 수상한 사람에 대한 증거 수집한다고 꽂히기도 하고, 계속 뭐 소송을 계속 걸기도 하고, 별의별, 또는 연애에 꽂히기도 하고, 아무튼 도박에 꽂히기도 하고, 하여튼 이 목표지향적 활동이 증가한다. 또는 정신운동 초조라고 하는데, agitation을 영어로 agitation을 psychomotor agitation을 정신운동 초조라고 번역하는데, 가만히 몸이 주의산만한 거하고 비슷하지만, 주의산만은 이 이랬다 저 이랬다 저 이랬다 하는 것이고, 정신운동 초조라고 할땐 몸이 가만히 못 딛고 몸이 계속 이 움직인다는 게, 이게 정신운동 초조죠. 가만히 못 있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안절부절해 하는 것 같죠. 계속 막 그렇게 거죠. 예를 들어서 목적이나 목표 없이 부산하게 움직인다. 이 정신운동 초조라고 하는 것은 정신운동 지연하고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정신운동 지연이라고 하면 행동이나 동작이 느릿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고, 정신운동 초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급하게 빠르게 뭐 했다 저거 했다 뭐 했다 몸이 계속 몸을 가만히 못 두고 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신운동 초조예요. 그래서 이 정신운동 초조는 조증에서 나타나고 정신운동 지연, 정신운동 지체는 우울에서 나타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몸이 느릿하다, 몸이 엄청 재빠르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에 지나친 몰두. 예를 들어서 과도한 쇼핑 등 과소비, 무분별한 성행위, 어리석은 사업 투자 등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것들 중에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자, 어떨 때는 세 가지, 여기에 보면은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한 기분을 느끼면서 목표지향적 활동과 에너지가 증가되어 있다. 요럴 때에는 요 뒤에 있는 것 중에서 세 가지가 더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기분이 들뜨거나 의기양양한 기분이 아니고 과민한 기분, 되게 변덕스러운 기분, 조증인데 좋은 기분이 아니고 변덕스러운 기분을 느낄 때, 요 때에는 요 기분에서 뚜렷하게 조증 증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상이 한개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 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9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내지 6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인데, 이때 뭐 3가지다, 4가지다. 이런 거는 왜 정해뒀느냐? 아까 제가 기간이 일주일이다, 2주일이다 정해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 중에서 이렇게 숫자로 안 정해두면, 이거를 그냥 이런 증상들 중 다수가 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판단을 내리는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한 서너 가지만 있어도, 아, 이거 조증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이 중에 한 여섯, 일곱 가지는 있어야 되지. 서너 가지 가지고는 약하지 않나 해서 기준을 높게 잡고, 어떤 사람은 기준을 낮게 잡고, 이렇게 되니까 진단 일치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진단 일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한 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자면 세 가지다, 네 가지다 하는 게 정말로 엄청난 의미를 지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일정한 선을, 기준을 정해준 거다. 진단 일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우리 당사자들 입장이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런 종류의 증상들이 나타날 때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조증사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우울사파에 대한 DSM-5 진단 기준은 다음에 증상 가운데 다섯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 증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1. 우울 기분이거나 2.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앞에서 조증에서는, 조증사파에서는 기분과 에너지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에
이게 엔드로 정의가 됐단 말이야.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하거나 과민한 기분, 그리고 목표지향적 활동과 에너지의 증가에서 기분의 변화와 에너지의 변화를 동시에 언급했는데, 이 우울사파에 와서는, 우울 기분이거나 또는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해서 오화로, 엔드가 아니라 오화로 지금 이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즉, 우울한 기분을, 우리가 흔히 우울증에서는 기분이 우울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우울증 중에서는 에너지는 다운돼 있는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운이 되니까 흥미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 바깥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세상살이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지만, 대신에 기분이 우울하다라고까지는 느끼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또는 이제 기분이 우울한데 흥미나 즐거움, 하여튼 우울한 기분이거나 또는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어야 된다. 그래서 오화로 지금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되고요. 자, 아홉 가지를 다시 1번과 2번이, 그러니까 우울 기분이거나 하는 걸 여기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 기분이 주관적인 보고나 객관적인 관찰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라고 하는 걸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해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다. 그래서 1번 또는 2번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들어있어야 된다. 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1번에서 과로하고 주의점,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과민한 기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과민한 기분 앞에도 이야기했죠. 영어로 irritable mood. irritable하다는 걸 과민하다라고 번역하는데, irritable하다는 것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기분이 쉽게 변한다, 바뀐다. 요걸 irritable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좀안 좋은 소리를 한다, 친구가 좀안 좋은 소리를 한다, 누군가가 좀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표정을 짓거나 안 좋은 말을 하면 기분이 금방 확 다운되거나 화가 나거나 뭐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누가 좀 자기한테 칭찬하거나 좋게 표현해주고 나면 또 금방 기분이 확 좋아지고, 요렇게 기분의 변동이 심한 외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분의 변동이 심한 요런 게 이제 과민한 기분이죠. 그런데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과민한 기분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면 다들 우울한 기분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연령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 아주 어린, 나이가 한살 이전의 그런 유아들도 우울증에 걸려요. 그런데 한살 이전의 유아들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할 때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음식을 소화를 못 시켜내는 양상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젖을 먹으면 젖을 다 토해낸다든지, 아무튼 계속 그렇게 음식을 소화를 못 시켜내고 계속 칭얼거리고 보채고 요런 양상으로 나타나거든요. 한 서너 살, 너댓 살될 때까지도 애들이 우울증이 어떻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계속 엄마 따라다니면서 징징대고 칭얼대고 화내고 쪼르고 요런 양상으로 나타나고요. 신경질 내고, 계속 신경질 내고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아동기 때나 청소년기 때에 좀 성숙된 애들은 우울한 기분으로 우울증을 느끼지만, 성숙되지 못한 경우에는 변덕스러운 기분으로.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으면 애들이 바로 어떤 비행 활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상태인데 친구가 들어서, 야, 우리 이런 거 재미난 거 해보자 하면 금방 기분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막 순간적인 자극을 추구하고 오토바이 타고 달리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분 전환 활동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사고, 비행, 행동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어야 비로소 우울할 때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눕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울한 기분으로 느끼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노인네가 되면은 다시 이렇게 과민한 기분 또는 화, 우울할 때 변덕스럽고 화를 내요. 노인네들이 계속 자식 보면 아들이나 며느리 보면은 계속 서운하다고 이야기하고 너는 왜 그렇게 전화도 자주 안 하느냐, 너는 왜 자식이 돼서 왜 엄마한테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느냐 식으로 계속 원망하고 별거 아닌 일에 화내고 신경질 내고 삐지고 등등. 요것도 노인네 우울증이 나타나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과민한 기분이라든지 또는 화내는 방식, 신경질 내는 방식으로 우울증이 표현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튼 성인들의 경우에는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 기분이 거의 매일 지속된다. 하루 중에 대부분 우울 기분이 지속된다. 그 이야기에 주관적인 보거나 객관적인 관찰에서 드러난다. 그 다음에 또는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해서 흥미가 없다, 즐거움이 없다,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된다. 그러니까 이런 우울한 기분은 안 느끼고 흥미나 즐거움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그래요. 우울하지는 않다. 우울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아니 우울하지는 않다. 슬프냐 물어보면 슬프지도 않다 그래요. 그런데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그래요. 의무적으로 사는 거죠. 그런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 있는 체중의 감소. 예를 들어서 1개월 동안 5% 이상의 체중 변화나 1개월 동안 5%라고 하는 건 예를 들자면 뭐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은 한 달에 5kg가 찌거나 5kg가 빠졌다. 찐게 아니라 여기서는 빠진 걸 이야기하네요.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아는 상태에서 의미 있는 체중의 감소나 체중의 증가죠. 5kg가 빠지거나 5kg가 찌는 것. 몸무게가 60kg 정도 되는 사람이면 5%면 3kg니까 60kg인 사람이 한달 동안에 몸무게가 3kg가 찌거나 3kg가 빠졌다. 그러면 이게 의미 있는 체중의 증가 또는 체중의 감소예요. 또는 거의 매일 나타나는 식욕의 감소나 식욕의 증가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또는 지나치게 적게 먹는다 하는 것. 그 다음 네 번째,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수면. 자, 우리가 조증에서는 잠을 안 자는 것으로 나타나고 우울증에서는 초기에는 흔히 우울증에서도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울증의 후기로 가게 되면 잠을 많이 자는 양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운동 초조나 지연. 정신운동 초조는 앞에도 이야기했죠. 가만히 못 있고 계속해서 몸이 가만히 못 있고 벌떡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계속해서 가만히 앉아서도 손을 계속 꼼지락꼼지락 한다든지 몸을 비비튼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정신운동 초조예요. 에지테이션, 근육을 가만히 못 둔다 하는 게 사이코모타 에지테이션이에요. 정신운동 초조나 지연은 행동이 느릿해진다.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초기에는 이런 정신운동 초조가 나타날 수 있고, 이제 후기에 가게 되면 정신운동 지연으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거의 매일 나타나는 피로나 활력의 상실. 계속 피로하다. 계속 몸이 피곤하다고 이야기한다. 몸이 피로감을 느낀다. 피로나 활력의 상실. 안 움직일라 한다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을라 한다. 일곱 번째, 거의 매일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낀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쓸모없는 인간이다라고 느끼고, 나 같은 건 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느끼는 것, 또 부적절한 죄책감, 지나간 일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엄청 잘못한 것처럼 느끼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뭐 등등 이런 것이죠. 이유 없는 죄책감도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뭔가 자기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 그러니까 주의 집중이 안 된다. 그리고 생각이 안 떠올라요. 뭔가 살아 뭐를 하나 생각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애가 쓰이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잘안 나고 하니까 이제 말수가 줄어들죠. 요런 것들.
그래서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그래서 이제 뭐 질문 같은 거 하면 한참 있어야 대답을 하게 되고 단답형으로 대답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또는 우유부단함, 의사결정을 못 내려서 계속 이럴까 저럴까 의사결정을 못 내린다. 사소한 것에서도 조차도 의사결정을 못 내린다. 아홉 번째,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계속 반복되는 자살 사고. 죽고 싶다는 생각,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자꾸 도른다. 또는 자살 시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자, 우리가 흔히 자살하고 관련해서는 우울증에서는 우울증이 아주 심한 시기에는 자살 시도를 하지 않는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반복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자살 시도를 하거나 자살 수행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걸 실천에 옮기려고 하게 되면 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걸 몸으로 움직여 생동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울증이 심한 시기에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은 하더라도 막상 죽으려는 시도를 하지를 못해요.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데 언제 자살 시도를 많이 하느냐? 우울증에서 회복되어서 나올 때 자살 시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방에만 있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하던 애가 어느 날인가 툴툴 털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온다. 산책을 다니기 시작한다. 사람들하고 서로 전화 통화를 하기 시작한다. 또뭐 밥도 이제 제대로 좀 먹기 시작한다. 등등. 이렇게 되면 이제 가족들이 아이고 이제 아 이제 괜찮은가 보다 하고 이제 가족들이 아 이제 우울증이 끝난 모양이다 하고 안심하고 그 전에까지는 가족들이 걱정이 되니까 애를 혼자 안 두고 계속 누군가가 애 옆에 붙어 있고 했었다면 아이고 이제는 뭐 무슨 일 있겠나 하고 이제 혼자 두고 가족들이 이제 다들 외출도 하고 등등 이렇게 이제 별 걱정을 안할 때. 흔히 이럴 때에 흔히 자살을 많이 시도해요. 우울증에서 자살 시도할 때는. 그러니까 지가 힘을 차렸을 때 한다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이제 우울증 끝난 것 같다.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다. 할 때에 자살 시도를 흔히 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우울증은 이렇게 아홉 가지 증상 중에서 아홉 가지 증상 중에서 다섯 가지, 아홉 가지 증상을 쭉 나열을 해놓고 그 중에 다섯 가지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보자면 조증도 마찬가지죠. 조증도 아홉 가지 증상을 사실은 쭉 나열해놓고 그 중에서 다섯 가지 또는 여섯 가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다섯 가지다 또는 여섯 가지다 하는 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임의적인 진단 일치율을 높이기 위한 임의적인 기준이다. 그래서 다섯 가지, 여섯 가지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꼭 极其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종류의 증상을 보인다는 이 하나하나의 증상들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두시는 게 필요한 거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건 뭐 진단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양극성 장애는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순환성 장애가 있어요. 양극성 장애 1형은 조증 시기에 조증이 아주 심하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증 시기에 보면은 진단 기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조증 시기에 보면은 흔히 조증 시기에 보면 흔히 정신병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증 시기가 되면 환청을 듣는다, 환시를 본다. 그러니까 이 환각 경험, 또 그다음에 망상, 어떤 피해 망상을 심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과대 망상 을 보이는 경우도 많고요. 조증 시기가 되게 되면은 그래서 망상 환청이나 망상 또 와해된 언어나 와해된 행동, 그러니까 와해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증 시기에 막옷 홀딱 벗고 그냥 거리에 뛰어버린다든지 이래서 문제가 될 때도 있고 전국을 막 배회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상한 추술 행위 비슷한 그런 막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등등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정신병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히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폭력이 나오는 경우들. 그래서 길에서 다른 사람하고 싸움이 붙기도 하고, 또는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집안의 온 기물을 다 때려 부수기도 하고, 폭력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돈 소비. 그래서 갑자기 뭐 하여튼 돈 소비가 많아져서 하루하루에 물건을 몇 천만 원어치씩 쇼핑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돈 소비가 많아지기도 하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돈이 개념이 우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묻지마 계약 같은 거를 해서 돈에 크게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급한 의사결정에서 충동 조절 장애가 올라와서 금방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는 흔히 왕왕 동반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또 이성 문제로 사고 치는 거, 도박에 빠지는 거, 뭐 계속해서 뭔가를 일을 뭐 이렇게 추진했다가 하루아침에 또 엎어서 다르게 추진하고 뭐 등등 일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조증 시기에 여러 사고들을 치면 이제 그것도 수습하느라고 뒤에 또 많이 이제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 조증 시기가 보면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선순환, 악순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조울증 성향을 지닌 사람이 선순환으로 가게 되면은 이 조증 시기에 에너지가 올라와도 조증이든 경조증이든 에너지가 올라올 때이 에너지가 파괴적인 쪽으로 쓰이지 않고 건설적인, 생산적인 쪽으로 쓰이거나 또는 하다못해 중립적인 쪽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뭔가 꽂히더라도 생산적인 거나 또는 중립적인 거에 꽂히는데 이게 이제 악순환으로 가게 되다가 보면은 계속해서 장기간 우울증에 빠져 있고 이러다가 결국 자기의 삶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씩 조증이 올라오면 그때는 원풀이, 한풀이 하듯이 뭔가 사고를 쳐대거든요. 이렇게 이제 양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무튼 양극성 장애 1형에서는 1형은 거의 다 입원을 시켜요. 입원 안 시키고는 가족들이 이 시기를 감당을 못 해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그것에 비해서 양극성 장애 2형, 2형은 이것을 2형도 충동 조절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치는데 1형하고 비교하면 사건 사고를 치는 정도가 조금 가볍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폭력이 나오는 것도 화내고 신경질 내고 욕이 튀어나오고 평소에 점잖던 사람이 욕하고 화내고 하는 정도는 하지만 그렇다고 물건을 막 심각하게 때려 부순다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죠. 2형 같으면 뭐 폭력이 나오더라도 컵 정도 집어 던지는 정도로는 컵을 집어 던지건 스마트폰을 집어 던지건 이런 정도의 폭력이 나오지 아주 과격한 폭력이 나오지는 않죠. 2형 같으면. 그 다음에 2형도 정신병 망상이나 환청이나 이런 것도 올 수도 있는데 2형은 그런 게 오더라도 남들한테 티를 안낼 정도로 자기가 망상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남한테 티를 안낼 정도로 이게 조절이 돼요. 환청 같은 걸 들어도 그것 때문에 남한테 티를 안낼 정도로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하면 사람들이 돌았다라고 표현할 만한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그런 소리 듣는다는 말도 안 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는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딱 티를 안낼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형은 사건 사고를 덜 치는 거죠. 혼자 내버려 놔놔도 굳이 입원을 안 시켜도 그 시기를 지낼 수 있을 만큼. 또 직장 같은 데에서도 좀 평소하고 다르게 행동하지만 직장에서 뭐 잘릴 만큼, 내지는 직장을 못 다닐 만큼 심하게 갔다가 어떤 문제를 보이지는 않죠. 그런 정도로 하는 게 2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1형과 2형은 이 조증이, 그러니까 1형은 조증 사파고 2형은 경조증 사파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증사파와 경조증사파를 DSM-5에서 구분해서 써놨거든요. 앞에 제가 쭉 설명드렸던 거는 조증사파를 설명드렸었는데, 그 DSM-5에서 경조증사파를 기술해 놓은 부분, 진술해 놓은 부분을 보면은 조증사파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몇 군데 차이가 있는데, 자, 하나가 가장 기술에서 대표적인 차이가 조증사파에서는 적어도 일주일간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지속되는 분명한 기간이 있다 해서 적어도 일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조증사파에서는 4일 이상이라고 날짜 수를 며칠 줄여서 말하고 있죠. 실제로는 일주일이다, 4일이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증도 흔히는 뭐 아주 짧게 끝나는 경우가 한달 정도, 한달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한두 달, 세달 또는 네 달, 다섯 달, 뭐 이런 정도 조증이 가는 거고, 조증이 오랫동안 안 가라앉으면 뭐 10달, 1년씩도 조증이 안 가라앉고 계속 유지가 되기도 하죠. 저 경조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조증이 파괴적으로 나올 때, 항상 조증도 그렇고 경조증도 그렇고 그런데 파괴적으로 나올 때는 좀더 일찍 끝나지만 생산적으로 나올 때는 좀더 오래 가요. 그런데 자, 4일 이제 경조증도 보통 뭐한 서너 달 또는 9개월, 10개월 이렇게 이제 경조증이 가는 것이고, 이렇게 뭐 4일 만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조증에 비해서는 경조증이 기간이 조금 짧게 가고 짧게 유지되고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거 보면 일주일이라고 표현해놓고 여긴 4일 이상이라고 표현해놓은 거 보면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조증사파를 기술한 부분에서의 특징적인 것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1형과 2형이 있는데 조증사파를 보일 때는 거의 입원을 안 시키고는 감당이 안 된다. 주변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하도 사고를 쳐대서. 그 다음에 그런데 경조증에서는 흔히 입원 안 시키고도 넘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증사, 자, 1형과 2형의 차이를 제가 지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1형의 경우에는 거의 약이 크게, 약이 중요하죠. 약안 먹으면 쉽게 재발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2형의 경우에도 약이 필요하지만, 2형은 그래도 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1형보다는 훨씬 높죠. 2형은 일시적으로 자기가 그 힘든 시기에 한몇 년간, 또는 경우에 따라 몇 달간, 약을 먹어주면 되고, 나머지는 약을 안 먹고도 자기가 자기를 잘 파악하고, 자기가 자기의 충동 조절을 관리하는 힘이 생기고 하게 되면은, 이형의 경우에는 약을 안 먹고도 지낼 수 있는 게 가능성이 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평생에 걸쳐서 약을 안 먹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단약이라고 하는 것은 간헐적 약물 복용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시기에는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잘 지내는 시기에는 약을 안 먹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양극성 장애 1형보다는 2형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잘 관리하면은 잘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이제 훨씬 높아지죠. 우리가 이제 양극성 장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없앤다는 개념보다는 조절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조증이 안 올라오느냐? 우울증 안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약 먹어도 조증은 올라오고 우울증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을 우리가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그랬잖아요. 약을 먹어도 어차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온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날씨가 더운 여름이 오고 날씨가 추운 겨울이 오듯이. 다만 이제 약을 먹으면 약을 안 먹는 시기에 비해서 조금 더
안 먹을 때 비해 좀더 뜨문뜨문 오는 거죠. 기간이. 그리고 조금 덜 심하게 오는 거고, 조증이 오더라도 확 뜨는 게 아니라 약간 뜨는 정도로 오는 거고, 우울증이 오더라도 확 가라앉는 게 아니라 조금 가라앉는 걸로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감당하기가 수월한 정도로 되는 것이지, 완전히 문제가 없어지는 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증도 그렇고 경조증도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이 힘을 못 키우게 되면은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고를 칠 수밖에 없다. 사고를 치는 정도가 덜 심하게 칠지는 모르지만 약을 먹고 관리를 해주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감당을 못 해낼 때에는 결국은 조증 기간이 되면 조증 기간대로 사고를 치게 되고 우울증 기간이 되게 되면 우울증 기간대로 문제를 또 일으키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순환성 장애가 있는데 순환성 장애는 조증이 떠도 경조증 정도로만 뜨는 것이고, 그러니까 큰 사고를 안칠 정도로, 그다음 우울증이 와도 주요 우울 사파를 충족하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우울하다는 정도, 우울증 환자들이 경험하는 우울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이게 사회생활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뭐 흔히 경험하는 거 아니냐, 우울증도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우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우울하지만 꾸역꾸역 회사 출근도 하고 우울하지만 학교도 가고 내한테 해야 될 일을 꾸역꾸역 해내는 정도. 그다음에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우울하지만 그래도 집에 식구들 밥도 해주고 그다음에 집안 살림도 꾸역꾸역 해내는 정도. 이렇게 되면 요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우울이고 이거는 병적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가 병적 수준이냐? 우울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될 정도. 그러니까 직장에 출근을 못할 정도다. 학교를 못 다닐 정도다. 가정주부가 완전히 집안 살림을 못하고 손 놓고 애들 밥이든 뭐 집안 살림을 전혀 못한다. 이런 정도가 이게 이제 심한 우울증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일주일이다, 2주일이다 하는 기준이 그거예요. 우울은 일요일은 주요 우울 사파의 기간이 이런 기간이 2주 이상 될 때에 그걸 우리가 주요 우울 사파란다. 그러니까 완전히 회사도 못 다닐 정도. 집안 살림을 전혀 안 하는 정도, 또는 학교를 못 다닐 정도, 이렇게 심한 우울이 2주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심한 우울이 2주 이상이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인데, 이 순환성 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울이 오더라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오는 건 아니다. 경조증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망가뜨릴 정도의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의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경조증이 뜨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경조증도 그렇고 우울도 그렇고 가볍게 오고 가볍게 오는 거죠. 대신에 이게 이제 일반인들보다는 기분의 기복이 큰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까지 우울해지거나 사회생활을 못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조증이 떠버리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게 기분의 기복이 심하다. 그게 이제 순환성 장애예요. 순환성 장애는 기본적으로 약으로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순환성 장애는 약안 먹어도 된다가 기본이에요. 이거는 다만 이제 심리 상담을 받거나 해서 자기가 자신의 특성을 잘 알고 자기가 자신 충동 조절할 줄 아는 힘을 길러야 되겠죠. 아무튼 양극성 장애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순환성 장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양극성 장애 1형하고 양극성 장애 2형이 임상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1형은 조증 사파를 보이는 것, 2형은
뜰 때, 기분이 붕 뜨는 시기에, 또 에너지가 동원되는 시기로 올라갈 때, 경조증 사파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1형은 조증 사파로 확 올라가는 거.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한 5분에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